이사 가면 방세는 어떻게 해요? 20일 날 이사 왔으니까 한 달치 내는 거예요, 아니면 이사 갈라고? 이사 가야지. 왜? 왜냐하뇨? 당연히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. 아, 너 편지 때문에 이사 왔다 그랬지? 그렇다고 뭐 그렇게 빨리 이사 가냐? 방세는 한 달치 단위라서 언제 나가든지 한 달치는 내야 되는데. 그럼 그냥 한달 채워. 20일 날 가. 그래도 돼? 당연하지. 한달 방세 냈는데. 아니, 나 이사 안 가도 되냐고. 그거야 네 맘이지. 너 혹시 눈치 보여서 이사 가려는 거야? 그게 이사 온 이유도 그렇고 그동안 속인 것도 그렇고 기분 안 나빠? 딱히 기분 나빠야 하는 건가? 그치만 예은 선배는 내가 미리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. 과학자들은 실험을 할때 박테리아든 쥐든 사람이든 일부를 택해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지. 그러고는 자연 상태 그대로 있었던 두 번째 무리와 비교해. 그두 번째 무리를 대조군이라고 부르지. 역사에는 대조군이 없어. 달리 이랬을 수도 있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지. 그저 이랬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한탄할 뿐. 네가 미리 말했어도 일이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몰라.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. 누난 여태 다 알면서 그냥 지켜본 거잖아요. 1호 팬이라면서 무슨 말이라도 좀 해주지. 그래. 그런 거 뭐하러 고민해. 감동받았지.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하고 생각했지? 그 마음 진하게 담아 라면 하나만 끓여주렴. 하나면 돼요? 난 반 개만 먹고 싶은데. 그럼 두 개 끓여. 난 한 개 밥 먹고 싶었어. 쓰레기 버릴 땐 분리수거 좀 해. 알았어. 그리고 비닐은 좀 떼서 버리고. 그리고 이런 거. 이런 거, 이런 거. 이런 거 굴러다니면 네가 그런 거 아니래도 좀 알아서 잘 버리네. 왜 그러냐, 갑자기? 나 이사 안 간다. 이랬다 저랬다, 진짜. 나랑 안 헤어지는 게 그렇게 기쁘냐?